좀 친하게 지내는 거지. 자, 일단은 우리 편 상대 명당 자리 6시죠. 와, 기분이 왠지 나빠지는 6시 자리. 그리고 우리는 포텔 안에 일단 원토스기 때문에 초반에 약간 푸시 베이베를 좀 해가지고 상대를 골로 보내는 그런 약간 초반 전략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막 종족이 상대가 만약에 투적이 이상이다 그러면은 메카닉 필드도 괜찮하다라는 거예요. 메카닉 필드도 괜찮하다. 테라는 폴토랑 1대라면은 아니요 빠른 태크 타다가 초반에 초 털릴 수도 있어요. 기본 능력에. 그러니까 마린 메딕으로 약간 방어를 해주면서 메카로 천천히 넘어가는, 아니면은 메카와 그냥 저 바이오닉 조합 해가지고 그냥 쭉 후반까지 가셔도 됩니다. 업글만 잘 되면 마린도 잘 안 죽어요. 일단 저그 한 명. 그리고 이게 8인 맵이기 때문에 12시도 정착해줘야 됩니다. 보통 밑에 요 타이로가 요 이 약간 체스 판처럼 깔려있는 이런 맵은 보통 6인 맵이 많은데 이거는 8인 맵이네요. 8인 맵. 이렇게 하면서 일단은 프로토스 3명이고 나머지 조이스네요. 그죠? 저도 투저그네. 이런 경우는 바로 그냥 버크 하나 받고 그냥 메카닉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는 바로 오버리지 지나고 나서 바로 치는 부분 부분이고요. 자, 하면서 투카스 정도 해주면서. 자, 저는 메카닉이라고 던지 주고, 벙커에는 이제 한 마리. 마리는 뭐 많이 볼 필요가 없어요. 메카닉 하는데 마리는 설치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리는 한 마리 무방으로 벙커는 잘 모시나면 되겠다. 해가지고 서클 안 맞게 잘 해놓고 가스 완성되면 두 마리 추가해가지고 세 마리씩 해주면서 팩토리 여섯 개 정도까지 늘려가지고 탱크 벌처 조합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편은 마린 메디 그리고 칠러 일단 이 둘이가 뭔가 대가리 하나 날릴 것으로 약간 예상이 되고 자 바로 대가라. 자, 이렇게 하면서 가스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냥 피토리 하나 넣어주고 이거를 계속 뽑아줘야겠습니다. 뽑아주고 넣어가지고 가스를 펴야겠죠. 자, 이렇게 이런 거는 보너스라고 하는 거죠. 보너스 붉은 보너스. 자, 초반에 일단 저 오버로드가 하나 따이고 시작하면은 상당히 저거는 하기 싫습니다. 게임 자체가 오버로드를 다시 뽑아서 기다리는 그 싫거든요. 그리고 엄마의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자, 포스가 지금 저그를 살리는 플레이. 저거는 저그 입구에다가 포토를 해줄 테니까 너가 무럭무럭 자라라 하는 그런 플레이입니다. 이런 거는 상당히 메카한테는 쥐약이다. 메카가 가서 그냥 포토 그냥 탱크로 깨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탱크 일단 원 에도만 달고 나머지 3 팩토리에서는 오토바이 뽑아가지고 탱크를 잘 보필하면서 12시를 아니면 밀어버리죠 뭐. 예, 12시 솔직히 본진 밀어버리면은 나갑니다. 그러면은 이 입구 쪽에 포토 박아준 거는 그냥 데코레이션 그냥 뭐 입구 쪽에 그냥 포토가 그냥 데코레이션으로 그냥 장식이 좀 돼있는 그 정도에 끝인다라는 거예요. 보면서 탱크 뽑아주고 시즈모드업을 해주고 탱크 한 마리가 나오자마자 그냥 바로 멀창 6마리 조동해가지고 바로 타이밍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질럿이랑 마린까지 있으면은 뭐 더 좋죠. 그렇고요. 그렇게 하면서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포토를 하면서 약간 다크를 빨리 가는 친구들이 약간 개념이 트인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엔지니어링 빌드를 좀 빨리 지어가지고 이끌다가 터넷을 미리 배치를 해놓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탱크가 나왔죠. 바로 가는 겁니다. 자, 이런 거 못 잡나요? 이런 거 바로 그냥 땅속 던져주면서 바로 잡는 거죠. 그래가지고 12 바로 그냥 던져줍니다. 자, 던져주면서 이런 거는 바로 빼면서 지금 그냥 들이대네요. 들이대나요? 아니, 들이댑니다. 들이댑니다. 그래도 예.
저렇게 무식할 수가. 자 일단 무식하게 그냥 칠러 그냥 그거 하자니까 탱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칠러 가가지고 칼을 그냥 내리꽂는 그런 약간 야쿠자 스타일. 야쿠자 스타일. 자 임. 아 그가 그 친구들이 약간 몸을 사리는 그런 친구. 포토가 한 개가 지금 있는데 그걸 몸을 사리고 있어요. 칠러 적 때까지. 근데 약간 안정주의적이다. 약간 보수적인. 약간 집이 약간 보수적인. 약간 저희 저 친구의 가족들 중에 약간 저 공무원, 공무원이나 그런 직업이 있을 거야. 분명히. 그러면서 일단은 11, 11 그냥 연속적으로 바로 그냥 11 바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가스가 좀 많기 때문에 이런 거는 바로 채널 갑자기 님들 채널 잡고 하죠. 약간 얘기가 좀 통하고 팀플이 좀 되니까 애가 갑자기 힐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이랑은 친추 맺어야 되겠다. 회복 좋아요, 좋아요까지 눌러주는 그런 친구야. 그런 친구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친구들이 그런 친구들이 조심해야 돼. 그런 친구들 조심해야 돼. 지나친 관심을 준다고 하죠. 갑자기 뭐 게임이 약간 잘 푼다 싶으니까 바로 그냥 채널 잡고 막 아주 소주 한잔 하러 가자. 그죠? 그럼 파일럿 강제태 해주면서 포토를 약간 은심으로 흔들어 주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원래 보통 포토를 해주면은 저그들은 미사를 합니다. 미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골리앗을 좀 뽑아줘야 돼. 골리앗을 좀 뽑아줘야 돼. 뽑아주면서 공업 그리고 서플 안 먹히게끔 잡으셔야 돼. 인구가 이제 그 이식 차지하기 때문에 요런 애들은 이제 저 메카를 뽑을 때는 서플을 한정적으로 좀 해줘야 돼. 아우 상당히 심플하게 저 서플을 하나만 화가 난다. 한계가 풀었어. 풀었어. 솔직히 뭐라고 저거에서 저걸 믿고 지금 솔직히 쨌다 말이야. 나라는 그렇게 하면서 스캔 달아주고 스캔 달아주고 이제 업스케어를 그리고 팩토리는 뭐 6팩토리면은 뭐 충분해. 나중에 저 소주 한잔 하나요. 야, 갑자기 폐먼을 모집하고 그래요? 그 호산다 장난인 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진작에 던진 말이었는데 지금 약간 장난으로 생각하는 거에서 안 갑니다. 정말 장난으로 생각합니다. 바로 그냥 얘 아우 참 장난인 줄 알고 때려봤는데 그죠? 자 그렇게 하면서 스캔 이봐봐 이봐봐 딱 무탈을 한다니까. 카페의 촉은 역시 이게 예. 저도 솔직히 깜짝 놀랐습니다. 스파이어 두 개가 딱 있길래 무탈 무조건 하게 돼있습니다. 포토를 일단 포토를 해주면은 일단 나 무탈 해야 되겠다. 약간 좀 째야 되겠다. 약간 좀 째는 그런 사람의 심리. 제가 또 대학교 다닐 때 또 약간 부전공 또 심리학과 전공했던 거 제가 상당히 그 심리학 학점이 상당히 잘 났어요. D! D 나왔습니다. 심리학 D! 심리학 D! D면은 상당히 잘한 거예요. 제가 왜 D가 됐냐면 그 레포트를 갔다가 친구 걸 뺏겼어요. 근데 솔직히 안 걸릴 줄 알았는데 교수님이 그걸 캐치하더라고. 너가 둘이는 저 레포트가 내용이 같더라. 아까 제가 또 친구 거 뺏겼는데 뭘 할 수는 없고 아 교수님 제가 뺏겼습니다. 제 거만 그러면 감점 주십시오. 해가지고 D 주더라고. 상당히 좋았습니다. 저는 솔직히 F 예상했는데 D를 주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저 스승회 날 때 교수님한테만 선물을 안 줬어요. 교수님들한테는 저 마라톤 하시는 분한테는 쿨토시하고 만보기 같은 거 이렇게 교수님한테는 뒤끝이 아니라 네, 왠지 그 주면 안 받을 것 같았어요. 아니 주면 안 받을 것 같았다니까. 자, 저 친구가 지금 약간 낭심을 지금 다 끄고 다니고 있어. 낭심 다 끄고 다니는데 그러면서 자 이렇게 하면서 정신 승리, 정신 승리라는 분이에요. 정신 승리라는 분. 여러분들 심리학 그거 좀 약간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깨진 창문 이론 뭐 그런 거 할 때 발표도 졸라 잘하고
우리가 지나가다가 다 빠사진 차가 있으면은 가다가 뭐 차 하나 뭐 생명이라도 한 번 더 내 하나 좀 괜찮겠지 하고 발로 주차하고 간다고 그런데 발포를 상당히 잘했어. 근데 D야. 발포를 상당히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점수는 D. 너무 중요했죠. 표정이 싹 굳어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혹시 그 전번 뒷자리인가요? 저거는 전번 뒷자리 아니면 미친놈이면은 계좌번호 비밀번호에 계좌 비밀번호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숫자가 4자리인거 보니까 저건 약간 계좌번호에 이제 비번 아니면은 지금 번호 끝자리 있죠? 일단 그렇다면 이제 가디언이 나오는데 가디언은 뭐 불리한세 그냥 재물 받고 보는 그런 뭐 영역 되게 불구한 또 영덕 대기하니까 여러분들 갑자기 그게 생각납니다. 제 방송에 포항 깍대기라는 저 닉네임을 사용하고 계신 형님이 한 분 계신데